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치러졌던 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선관위 주관으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80%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지만 선거 운동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제주 지역 26개 조합의 조합장들을 선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수의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한 자리에서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농협, 감협, 산림조합 한 곳에서 하니까 아주 편리해서 좋습니다. 투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공직선거보다 짧았지만 하루 종일 투표소는 붐볐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 선거였지만 지역의 경제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투표 열기는 여느 공직선거 못지 않았습니다. 전체 유권자 7만 8천여 명 가운데 6만 3천여 명이 참여해 80.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0.7%포인트 높고 지난 대선 때의 73.3%보다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후보자 본인으로만 제한됐고 벽보나 전화 등 6가지 방법으로 한정되면서 정책 비교는 어려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아무 조합장님이 당선되면은 운이라고 생각하고. 제주시와 조천, 중문과 효돈농협, 한림수협 등 5군데는 단독 후보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제주시는 한라체육관, 서귀포시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뒤인 밤 10시쯤에는 모든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